당신도 대상포진 위험군일 수 있습니다. 어릴 때 수두 한번 걸렸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.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몸속 신경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깨어나면서 생기는 병이에요.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평생 한 번은 대상포진을 겪습니다. 주요 증상 3가지, 극심한 신경통, 바늘로 찌르듯 칼로 후벼파는 통증, 감각 이상, 옷만 스쳐도 아프거나 감각이 둔해짐, 한쪽에 띠처럼 퍼지는 수포, 주로 몸통 얼굴에 띠 모양 생성, 치료 시기, 찌릿하거나 쑤시는 통증이 한쪽으로 나타난다면 가능한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효과가 크며, 수포가 나타난 후엔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. 얼굴과 눈 주변이면 안과신경과 방문하고, 몸통이나 사지 쪽이면 일반 피부과, 통증 클리닉, 신경외과 방문을 해야 합니다. CDC는 72시간 내 치료 시작 시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. 초기 치료 시 완전 회복 가능, 지연되면 신경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. 예방이 중요합니다. 50세 이상이라면 대상포진 백신 꼭 맞으세요. CDC는 백신이 발병률과 신경통 위험을 90% 가까이 낮춘다고 보고합니다. 운동, 수면, 영양도 면역력 유지에 필수입니다.